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니까, 감성교회가, 운영해오던 홀리튜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설교 영상들이 주로 많이 수록이 돼 있던 채널 같고, 또 이외에도 이제 기도회 때 설교하시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던 곳인데, 이 홀리튜브, 이 채널에 지금, 영상들이 다 삭제가 되고, 사죄 영상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그, 폴리, 그, 가스라이터죠? 예, 폴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뭐, 폭로하는 그런 영상 몇 개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영상들이 삭제됐을까? 뭐, 그러던 차에, 뭐, 이런 그, 설교 영상이 있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하고 계세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분들 가운데 아유 나뭐 음란물 그냥 취미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럼 그게 여러분 마치 총이 넷플릭스 보고 기도실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기도 되는지 드라마 보고 기도실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음란물 보고 기도실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주님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지 절대 못합니다 마치 총 맞아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냥 일상이 뭐 유행이니까 강남 길버다 걸어 다니면 전부 다 전광판에 넷플릭스에서 뭐 이번에 개봉합니다. 뭐 개봉합니다. 지옥이 지금 여러분 막 나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구별된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마취총 맞고 좀비가 되어진 영적인 좀비. 앞뒤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비옥의 시대. 여러분 핸드폰,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마취를 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도구들이 오는 것이다. 카톡으로 맨날 여러분 나라 걱정하는 카톡 쏟아지죠. 이거 뭐 사인 안 하면은 저기 나라 망한다고. 그게 뭐 나라 안 망해요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망하려면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이 여러분 불안함이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한대. 여러분 이걸 안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 누안이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 나라 걱정한다고 청와대 가서 청을 한다고 죄를 이기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라이트하우스 마지막 이제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올무를 탈출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자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충성됨으로, 아니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누가 거룩을 쫓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쫓느냐 말입니까? 지도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취를 맞았습니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미혹과 종교 통합과 더러움과 영적 간음이 여러분 충만한 시대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충만해서 어느 정도냐? 한번 오염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하게 죄악에 오염되어져 버린 시대. 우리가 여러분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런 거 안 보겠지만 올 작년에 올해 여러분 제일 끔찍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N번방 사건 아니에요?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 너무 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게 뭡니까? 청소년 성매매 아이들 유아 성매매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이게 너무 관용하니까 모두가 여기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생아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게 헐리우드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거기에 도저히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한 명이 거룩을 선택하면 걔네 그냥 완전 생매장되고 바보 취급받는 게 헐리우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토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시집이 가서 영화 보고 앉아있는 걸 아 이 사람이 아동 성매매 했던 사람이야 뻔히 신문기사에 다 나와있는데도 그냥 보는 건 심령이 화인만치 눈이 완전히 마취를 맞는 거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도 여러분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뭐
누구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 스스로에게도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해 봅니다. 과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에서 제가 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굿, 그냥 좋은 나이스한 게 아닙니다. 이 올무에 빠져있는 죄의 대가는요, 죽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음란의 세대, 조건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 맞는 말씀입니다. 예. 뭔가 이제 음란의 영이, 틈탈 만한 어떤 조건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 이게 결국 그런 어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잘 아시는 분께서 그런 올무에 지금 빠져 계신 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특히 이 간음의 문제, 이 문제가 좀 생각보다는 너무 좀 가벼이 여기는 측면이 우리 교계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금 또 해봅니다.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한국 교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그런 사건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히 이제 청년 선교 사역을 이제 중심으로, 중점으로 하는 뭐 단체나 교회, 이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참 이게 기준이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된 치리 절차가 솔직히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고, 거의 뭐 솜방망이 처분이죠. 뭐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뭐 목회자에게 어떤 뭐 정직 2년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가벼운 어떤 처벌, 그 이상의 어떤 무거운 징계를 내린 어떤 그런 역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목회자의 어떤 이런 입에 담기 좀 힘든 그런 어떤 그런 사건들, 이 불륜, 뭐 간음, 뭐 추행, 이런 어떤 성범죄에 가까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이게 너무, 아까 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제 관용적으로 너무 이걸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여 왔던 것이 아닌가. 때로는 좀 엄중한 그 잣대와 어떤 징계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재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슷한 어떤 사건들이 지금 재현되고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에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뭔가 재발을 방지를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아요. 네. 이게 좀 많이 아쉽고. 또 이제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노회에서 재판을 한다는데, 7일을 한다는데, 그 7일 전에 그냥 그 7일 받아야 될 목회자가 뭐 교단을 이제 탈퇴하는 또 그런 어떤 뭐 편법? 꼼수라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징계를 회피하는 그러면서 목사라는 어떤 자격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자꾸 재발되고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교계가 함께 이런 부분에서 좀 통해 자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